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라 한 말씀들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듣는 모든 심령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그 들리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전에 한국에 여러분 그 티코라는 차종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어느 날 티코가 도로를 신나게 달리다가 잘못해서 도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낮잠을 자고 있던 모기가 깜짝 놀라서 깨어서 물어봤답니다. 야,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티코가 말합니다. 나는 자동차다. 그랬더니 이 모기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야, 네가 자동차면 난 독수리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자동차 경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가티,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뭐 벤츠, BMW 많은 차종들이 참가를 했는데 결국 우승은 어떤 차종이 우승을 했을까요? 예, 티코가 우승을 했답니다. 이유는요, 쪽팔려서, 창피해서 빨리 달리느라고, 티코가 우승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부 때, 대학 동기들과 이제 또 후배들과 이제 그 은사 목사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 당시에는 뭐 학생들이었고 하니까 차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제 친구의 차를 빌려 타고 가는데 그 차종이 티코였고 가는 인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에 2명 앉고 뒤에 4명을 앉고 그 무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고 그렇게 갔던 거죠. 신호가 이제 바뀌어서 신호등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와서 차가 하나 섰습니다. 벤츠 차가 와서 쓰고 그 안에 운전자는 한 사람만 타고 있는데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고 있었겠죠. 우리랑 눈이 마주쳤는데 괜히 마음이 창피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도 에어컨 있는 척 하자. 그래서 창문 다 올리고 또 밖에서 볼수 없도록 창문을 가리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1장의 새로운 단원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중심부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15절까지의 내용은 이 본론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도입부에 불과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한 소개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설명들을 하죠.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품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르면 이 로마서의 대주제를 공표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두 구절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제대로 문을 잘 열고 이 로마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두 구절은 그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방아쇠가 되었던 구절이지요. 그 마틴 루터의 생애의 전환기를 가져다 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비록 두 구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한 서너 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말씀을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문맥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두 구절 속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접속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어가 세 개나 등장을 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죠. 영어 성경도 한두 개만 기록하고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NASB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는 영어로 for라는 단어를 문장 앞에다 넣어서 세 번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속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 구절 14, 15절과 연결시켜서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로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구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논증적인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이죠. 비슷하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또 십자가의 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선 부정어구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을 가리켜서 고건법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같은 말을 돌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볼 때 분명한 어떤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 거기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다른 주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나는 유독 이거를 내세울 만하고 이것은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 또 내포되고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내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그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긴 하지만 아직 그들 중에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도 바울도 과거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험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했던 적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말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실제로 접촉하고 그들과 마주대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만한 이 시험은 지난 기독교 역사 수세기 동안 많은 성도들이 누구나가 겪어왔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독 복음의 자랑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한 데 있어서는 그가 의도한 것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험 가운데 놓여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왜 복음이 부끄럽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이 복음을 조롱하고 있고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겠죠. 고린도 전서 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2절 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다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전하는 내용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는 저 유대 땅 정말 구석에 이름 없는 곳 그 베들레헴에 그 여인숙이나 호텔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깡촌 나사렛이라 하는 곳에서 자라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큰 그 일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아무런 힘도 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나 죄질이 악한 그런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 참수형인 십자가에 달리게 된 그분, 그 십자가에 달려서도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야 했던 그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가 자기는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비웃음과 조소를 받았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특별한 표징을 보여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혹할 만한 어떤 기적과 표적을 그들에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모습을 그들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을 조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철학은 절대로 비웃지 않습니다. 철학을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며 그 내용들에 놀라고 심취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결코 철학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한 인물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거기에 전혀 매력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죠. 거기에 흥미나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죠. 그리고 정말 지식인들과 신분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고 많은 귀족들이 살고 있으며 찬란하고 화려한 궁전들이 줄지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이 나사렛에서 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웬 미친놈이 다 있나? 얼토당토한 이야기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웃고 조롱할 겁니까? 조롱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상상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한국이 예전에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선인 중에 누군가가 도쿄로 가서 도쿄 중심지에서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조선 땅 저 강원도 산골에 태어난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나무에 못 박혀 죽었고 그가 바로 세상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사회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사회는 로마 제국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고등교육을 받고 있고 정말 모든 것이 화려하며 기술과 모든 과학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과 문화에 대하여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과학으로 이뤄낸 성과들에 대하여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과 어떤 이론과 사상과 상식에 대하여서 그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당연히 그들에게 놀림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빈정거릴 것이고 비웃을 것이고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전혀 흥미나 재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것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부끄러워할 만한 것으로 우리는 받을 시험이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엘리트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지식인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 내 내용을 전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받는 모든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에 대하여서도 감수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우리 전교인 수양회 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전하시는 내용 가운데 제 어린 시절을 리마인드하게 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는 항상 학기 초에는 가정환경조사라는 것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그런 걸 하게 되면 참 저로서는 상당히 곤란하게 할 만한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학력을 묻는 그 질문들이 있죠. 저희 부모님은 상당히 연세가 많이 드셨었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서 아버님은 1918년 출생이셨고 어머님은 1928년 출생이셨고 저를 또 늦게 나셨기 때문에 나이 차가 무척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6.25 전쟁을 다 겪으시면서 뭐 공부할 만한 여건이나 환경이 전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고 어머니도 이제 국민학교를 중퇴하시다시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뭐 부모님이 대학교 나왔다, 뭐 고등학교 나왔다. 그런데 저는 무학 또는 국민학교 중퇴에 손을 들더니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뭐 거기에다가 부모님 뭐 하시노? 그래서 부모님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도 뭐 대학 교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그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번은 그냥 저도 좀 부모님의 학력을 높여서 손을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진리를 밝혀내는 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사소한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상대주의가 만연하고 관용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전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회 속에서 모든 부끄러움과 비웃음과 대적을 감내해야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거꾸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복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육신으로 난 자연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경멸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기독교 교회와 그 메시지들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그리고 분명한 시금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올바른 복음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하여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와 그 내용이 불신자들, 자연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가, 그들이 싫어하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전하는 내용이 그 자연인들의 마음에 전혀 어떤 성가시게 만들지도 않고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면 그 복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뿐더러 사람들은 이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나 복음 증거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좋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 증거자를 다시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언제나 자연인으로 출생한 인간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살아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며 평범하게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그 복음 앞에 서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법 없이 살 만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당신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네. 당신이 당장 지금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앞에 항복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영영한 지옥과 심판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 앞에 자연인은 자연스럽게 그 복음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과 거리끼는 마음과 경멸하는 마음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 안에는
복음에 대하여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고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철수가 교회 주일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아빠가 묻지요. 철수야, 오늘 교회에서는 뭘 배웠니?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것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모세가 건설업자를 시켜서 거기 홍해에 다리를 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리를 다 건너고 나자 모세가 그 쫓아오는 애굽군대를 향하여서 바추카 포를 쏴서 그들을 폭파시켰습니다. 아빠가 놀라서, 아니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요, 사실대로 말하면 아빠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현대 버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 전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자꾸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각색하고자 하는 시험과 그 유혹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납득시키고 이해할 만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또 복음 증거자들의 어떤 시험과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신약성경 302페이지 6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읽지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을 교란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문장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날 전하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사람들이 충분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할 만하게 전하는 복음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선다면 그 복음은 자연인들에게 분명히 거스르는 것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불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4장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페이지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편지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다면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늘 시험이 있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늘 경책하고 경계한다면 누가 교회를 찾아올 것인가? 그들에게 좀 더 부드러운 메시지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험과 유혹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목사 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는 제가 마음껏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오늘따라. 네. 제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서는 그래서 전하는 메시지마다 늘 좋게만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망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힘있게 선포하여야 할 것이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경책하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4장 3절 보세요.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다 같이 읽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스스로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사도 바울이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우리 때에 벌써 이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변질되고 왜곡되고 희석되고 타협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다른 복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기독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인됨과 그의 인격과 모범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설교는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인가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스승이요 가르치는 자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이 산상설교 자체는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상설교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육신으로 태어난 자연인들은 스스로 결코 심령이 가난할 수도 없으며 화평할 수도 없으며 의에 주리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내용 속에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적인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에 만족을 주는 내용으로서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가 위대한 심리학자요 상담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치료하여 줄 것이며 인생의 어려운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거기에는 어떤 면에도 세상 사람들이 그 초청에 대하여서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의 진리와 그 내용들이 얼마든지 받아들여질 만하게, 그들이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바꾸고 싶은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그들의 상식에 우리가 함께 동조하며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런 확신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캐톨릭 교황이 때로 이런저런 가르침을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 교황의 가르침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참 그는 위대한 사람이고 정말 위대한 종교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혀 거칠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가 전하는 내용이 과연 복음인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과연 복음의 내용이 있는가? 우린 그걸 봐야 합니다. 오늘 진보적인 교회 가운데서는 동성애에 대하여서 찬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 어떤 면에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거칠 것이 없게, 그래서 기독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자꾸 세상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고 거리끼지 않으며 어리석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박수갈채를 받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복음은 더욱 복음답지 않게 될 위험성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User-Friendly Churches. 교계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user-friendly라는 이 표현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가 말하는 요지는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교회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강하게 비판을 하죠. 그래서 user-friendly 처치가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어떤 신문 기자가 그 신문 기고를 통하여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죠. 이곳에는 불과 유황이 없다. 열광적인 전도도 없고 다만 실제적이고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을 따름이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격식이 없다는 느낌을 준다. 지옥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목적은 사람들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지 그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다. 설교는 현실에 맞고 낙관적이고 무엇보다 짧다. 죄와 정죄와 지옥불에 관한 설교를 그다지 많이 듣지 않을 것이다. 이곳의 설교는 설교같이 들리지 않는다. 세련되고 도시풍이 나고 우호적인 이야기이다. 이 설교는 상투적인 표현을 모두 파괴한다. 목사는 매우 즐거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는 구세군식 메시지이다. 그러나 그 생각은 지옥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생에서의 무의미하고 목적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조용한 설득에 의한 상품 판매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를 출석하는 나를 위하여서 편의를 제공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들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점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아무도 설교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떤 주제이든지 설교면 그만이다. 단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여기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그냥 설교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왔다라는 게 중요하지 뭐 설교의 내용이야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교리와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만 긴 설교는 절대로 못 참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에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친교 시간에 배를 불리는 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찌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날 가지는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있는가? 오늘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하여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 메시지가 세상으로부터 경멸의 도전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의 비웃음과 조롱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 두 사람만 이야기라고 나머지들은 아직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들은 타이밍을 잘못 맞추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째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몇 년인데 지난 십수년 동안 내가 교회를 섬겨왔고 교회 밖을 벗어난 적이 없고 교회 안에서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대답은 전혀 그 질문에 대하여서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당히 주관적이고 복음이 가지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이유를 하나도 대지 않은 겁니다. 또는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전에는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많았고 밤에 자려고 해도 불면증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잠자리에 들어도 잘 자게 되고 마음도 밝아지고 평안해지고 사람들이 나보고 성격이 밝아졌다고 그러고 행복해 보인다고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 이단을 찾아가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리학 강의나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하고 나온 사람들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세뇌된 어떤 답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 그냥 막무가내로 우격다짐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노진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고 해서 노진준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아서 전해 주실 겁니다. 기대가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휴가를 가게 돼서 임 목사님이 대신 설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도 기대가 되죠. 그러나 이제 8월 첫 주가 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숙제로 드릴 테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서 레터 용지 두 페이지 분량으로 써오시라고 하면 아무도 안 써오시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단답형이면 안 됩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전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 앞에 누구 앞에 나가서도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한가? 그 이유와 그 근거를 여러분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이 여기지 아니하고 또 이 교회도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